엄마 해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 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일직선으로 있으면 엄마 힘들어. 내가 책상 다리를 딱 하고 앉아서 하는 게 편해. 요렇게 두고,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가도록. 알았죠, 엄마? 네. 다 내 방향으로 이렇게 해줘요. 바로 꺼내기 힘드니까 하나를 이렇게 꺼내놔. 꺼내놔. 그래서 요렇게 한 다음에, 자, 이제 애기 주세요. 물이. 네. 조금만 더 당기면 좋을 것 같다. 아빠 여기 약간만 그래요? 따끔따끔 물을 조금만 그래. 더. 근데 우리는 여기 애를 빠뜨리지 않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여기 빠뜨리게 되면 많이 조금 더 낮춰야 되겠지만 나는 내가 안고 할 거니까. 근데 이제 이 물을 조금만 더 따끈하게.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너무 뜨겁지 않게요? 예. 이 정도 온도 괜찮아요. 자, 주세요. 아이고, 우리. 귀염둥이가 이렇게 잠이 들었어요. 오야. 자, 귀염둥이 이렇게 잠이 들었어요. 기저귀는 갈아주지 마세요. 이때는 옷을 벗겨줘요. 그렇지. 아이고. 자, 애기 씻길 때는 엄마 먼저 자 애기 옷은 벗기는데 기저귀는 벗기지 말아요. 네. 기저귀는 벗기지 말고 하고 있던 속상해 같은 걸로 자 애기 팔이 있으면 엄마가 얼굴 씻기거나 이렇게 힘들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걸 먼저 이렇게 싸줘. 몸통만 싸줘. 자, 싸준 다음에 이렇게 데리고 와요. 데리고 오는데 자 가장 깨끗한 물에 애기 자 이렇게 엄마가 앉혀. 이렇게 받쳐줘. 응? 이러면 편하겠지. 자 제가 다리를 좀 눕혀서 애기를 이렇게 안을게요. 오이야. 자, 옆구리에 껴도 되고 여기 앉혀서 해도 돼. 근데 엄마 깨끗하면 엄마 손이 진짜 깨끗해야 돼. 그러면 이렇게 손을 해서 눈부터 안으로 바깥으로 가슴속으로 하면 가슴속에 들어오면 어떡할 건데. 만약에 둘 중 하나가 눈에서 두 개 중에 하나가 결막염이 있다. 그러면은 같은 물에서 같은 눈을 씻겨주면 또 얼마요? 얼마요? 자, 안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천천히 이렇게 눈덩이를 닦아주는 거야. 아이고 잠이 들어서 어떡해. 이렇게 닦아줘요. 다 닦아줬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세수를 이렇게 씻겨줘. 애기 코나 귀에 물 들어가지 않도록. 근데 내가 지금 물 흐르지 않죠? 흐르지 않으면 그냥 꼭 귀를 막 막고 이러지 않아도 돼. 이제 커서. 그래. 잠을 깨웠어. 아우, 불편해. 그래. 그런 다음에 이제 먼저 얼굴을 닦아줘. 애기들이 물기가 있으면. 감기 걸려요. 오이야. 그래. 자, 물기를 탁 닦아줘. 이제 머리 감을 거예요. 머리 감을 거예요. 자, 머리 감을 때는. 자, 엄마가 이렇게 손을 받쳐주지만 목덜미를 잡지 마세요. 아이고, 아, 따뜻하고 좋다. 아이고, 따뜻하고 좋다. 엄마 천천히 해도 돼. 애기 춥지 않잖아. 물기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귀에 물이 안 들어가게끔은. 어우, 기분 좋다. 그럼 뒷목도 이렇게 해주고. 기분 좋아요. 이렇게. 내가 손바닥은 등에, 머리는 손가락만 이렇게 받쳐주는 거야. 이렇게.
아, 귀공주 좋아해요. 귀 하나도 물 안 들어갔죠?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하루는 물로, 하루는 밧스로. 하루는 물로만? 애기가 너무 땀이 많은 아이들은 냄새가 나니까 밧스를 좀 쓰지만 하루는 물로, 하루는 밧스로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럼 밧스 이렇게 딱 짰죠? 짜는 거. 딱 짜서, 이렇게 짜서 이렇게 딱 맞죠? 그러면 시원해. 아이 시원해. 엄마 손바닥으로만, 손가락 바닥으로만 이렇게 이렇게. 너무 세게 줄 필요도 없고. 빨리 빨리 했는데. 저희 감기 걸린다고. 왜냐면 물기가 이제 없잖아 지금은. 얼굴에도. 엄마가 빨리 할래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다들 빨리 하라고 가르치는, 도대체 어떻게 빨리 했는데 엄마들이. 처음 해보는데 애기 다칠까 봐 서두르면 애기 다쳐요. 이렇게만 꼼꼼하게 이렇게 닦아줘요. 귀도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닦아주고, 이쪽 귀도 접어서 여기 뒤에까지 다 닦아주고, 닦아줬죠. 그 다음에, 내가 천천히 하면 사실 잠자는 애들도 잘 씻길 수 있어. 편안하니까요. 머리가 몸보다 더 떨어지지 않게. 왜냐, 우리 애기는 역류할 수 있으니까. 얘 되게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요? 네. 자, 그럼 이제 뒷목은 엄마가 이 수건이 젖어도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일어났어. 자, 그럼 이제 여기서는 헹굼을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어디로 가? 자, 이렇게 가서 이렇게 딱 당겨. 여기서 머리가 약간, 조금 여기 약간 뜨거운데, 괜찮아. 헹궈줘. 머리가 몸보다 위에 있게 해서. 그 대신 몸으로 이 안을 넣어가. 이게 수분을 다 잡아주나, 물이 떨어지는 걸, 그죠?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요. 그럼 이제 다 헹궜어. 다 헹궜으면 이제 어떻게 해요? 이걸로 이제 머리를 닦아주는 거예요. 아우, 귀염둥이 시원해. 이때 귀도 한번 닦아주고. 얼굴 쪽을 다 정리. 다 닦아줄게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정리. 그럼 이제 잠깐 세워주고. 그렇지. 자, 이거 이제 다 젖었으니까 그 다음 좀. 끝까지 다 말려줘요. 아이고 재밌었어요. 아이고 시원하고 개운했어요. 그래요. 너무 개운했어요. 그렇죠? 너무 개운했어요. 아우 기분 좋았어요. 재밌겠어요. 귀염둥이가. 귀 뒤도 다 닦아주세요. 천천히 해. 급히하다간 난리나. 자, 그럼 이제 머리가 웬만큼 마를 때까지는 좀 이렇게 닦아줘. 애기 머리빗은 없죠? 네. 머리빗도 있어. 빗도 있어. 베낸 머리 빗겨내는 것도 있어. 이렇게 약간 이제 털같이 생긴 그런 빗이 있어. 그럼 베낸 머리가 다 이제 막 잘릴 거는 잘리고 빠질 거 빠지고 막 하는데 안 해줘도 돼요. 머리가 빠져. 잠자는데 깨워가지고, 그치?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가 오래 이제 차가워진 거 이거 떼야지. 오이야, 오이야. 이렇게 묶여놔요. 이제 기저귀 벗깁니다. 자, 아기를 이렇게 앉혀서 아빠 이렇게, 엄마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엉덩이 받쳐. 자, 이렇게요. 네. 발로 살짝. 그렇지. 엉덩이도 살짝. 살짝. 오야. 그렇지. 이렇게 하자. 자, 오야. 몸을 너무 푹 담글 생각하지 마세요. 오, 발버둥 쳤어요. 자, 이렇게 등부터. 근데 엄마 내가 잡지 않았어. 나 이렇게 걸기만 했어. 근데 이쪽 팔에 힘이 좀 필요해. 이게 높아서. 나 원래 여기 걸고 하는데 걸 수가 없어 지금. 아이고 좋다. 좋아요.
등을 이렇게 바스 한번 해서. 난 사실 바스 많이 하지. 이렇게 해서 겨드랑이, 이쪽 겨드랑이. 그다음에 손도 하고 이쪽도 이렇게 손을 다 해. 그다음에 엉덩이, 사타구니, 오이냐 해서 이렇게. 그렇지. 얼굴이 닿을까봐 내가 조금 겁이 나는데 이게 너무 높아가지고. 아이고, 바닥을 흔들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어린애들 앞판, 오이 여기 있다. 앞판까지 비누 굳이 칠할 필요는 없어. 왜냐면 물이 비눗물이야. 어이구, 그래 그래. 잘하고 있어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탕이 다 닦아주고. 발 뒤에 여기 있잖아. 여기 이런 데 떼끼거든요. 발가락도 다 이렇게 해주고. 자, 이제 우리 저쪽으로 가자. 어이구, 추우니까 빨리 하자. 아빠 이거 좀 치워주세요. 뭐 이대로 그대로 가는 거야. 물이 조금 뜨거워. 그래 그래 그래. 약간 뜨거워. 그래 그래 그래. 괜찮아 괜찮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아빠 이거 동그란 거 말고요. 길다란 게 있어요. 길다란 거. 길다란 거 한번 파는 거 있어요. 엄마 여기 손에 담궈서 손 구석구석도 한번 닦아줘. 손가락가락도 엄마가 손으로 이렇게 해서 조금씩 닦아줘. 내가 여기서 등을 지지하고 있잖아. 이게 잡지 않고 여기 손바닥으로 지지하고 있잖아. 팔뚝으로. 그럼 애기들은 다 좋아해. 오하고 있어. 자, 이쪽도 손 넣어서. 자, 이게 좀 작구나. 애기가 이제 컸는데 너무 작고 저는 너무 높고 그래. 자, 우리 발가락도 닦고. 다 닦자. 그래서 엄마 여기 등은 자동으로 닦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애기 막 뒤집고 할 필요도 없어. 그죠? 그래서 등은 엄마가 손 넣어서 뭐 이렇게 닦아주든지 이렇게 닦아주든지 그냥 닦아주면 하면 돼. 자, 이제 다 했어.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이제. 오이야, 목대도 다 뺏겼어요. 자, 그러면 애기를 이렇게 엉덩이 항문 한 번만 더 닦아주고, 이렇게 데리고 와요. 자, 오래 있으면 추워. 자, 여기 와서 어떻게 해요? 딱 눕혀놓고, 잽싸게 애기를 감싸. 감싸, 머리까지. 그리고 이제 딱 눌러서 안심시켜줘. 아우, 이뻐라. 귀여워, 너무 이쁘네. 자, 이렇게 다 춥지 않게. 꼭꼭 이렇게 다 싸줘. 엄마 애가 되게 편안해야죠. 그리고 내가 여기서 베이비 마사지처럼 꼭꼭 눌러주는 거야. 진짜 편안해. 너무너무 기분 좋아요. 귀염둥이 기분 좋아요. 자, 이렇게. 표정이 평화로워라. 평화로워라. 이렇게 이렇게 해줘요. 자, 엄마는 애가 하나도 안 춥겠지? 네. 그럼 이렇게 해준 다음에 내가 구석구석 발, 뭐 뒤, 발가락 이런 데를 닦아주는 거야. 여기서 그냥 이거 한 장으로. 그리고 목에는 나중에 이렇게 들어가지고, 자, 목에 힘 풀어봐. 들어봐 해서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닦아줘. 목 안에는. 그럼 애기는 하나도 안 춥기 때문에 불쾌한 게 없어. 에어컨도 우리 다 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나중에 여기 안에는 내가 이렇게 빨리 닦고 다시 덮어줘. 애가 추우니까. 자, 이렇게 다 덮어줘요. 자, 덮어줬죠. 그럼 이제 우리 뭐 할 거야? 로션 발라야지. 근데 로션 바르기 전에 엄마 한 가지 주의할 거. 기저귀를 안 하면 여기서 오줌을 쌀 수가 있어.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줄 때는 어디예요? 살짝 이렇게 들어. 그래서 기저귀 할 때를 빨리 엉덩이랑 먼저 여기를 닦아줘. 아구 방울 꼈어. 빨리 닦아줘. 닦아줘요. 닦아준 다음에 어떻게? 씻싸기 전에. 살짝 덮어만 놔줘. 왜냐면 엄마 여기가 아직 물기가 축축해서 조금 말라야 돼. 대강만 덮어놔주고 이따가 한번 말려줄 거예요. 오줌 쌀 수 있으니까. 자, 자, 로션 이렇게 해서. 자, 애가 추워서 그래. 지금 자기 뜨겁잖아. 그럼 먼저 다리부터 발라줘요. 보여? 다리부터 싹 발라주고 마사지도 해줘, 이렇게. 어이구, 쭈쭈쭈쭈. 자, 마사지 해줬죠. 덮어. 자, 그 다음에. 애기가 너무 추우니까. 자, 이쪽 팔. 하나만 꺼내. 자, 그리고 이렇게 누워볼까? 우리 등 바르자. 이렇게 해주는 거야. 등하고 배. 한쪽만 이렇게 해서. 다시 어떻게? 또 감싸줘. 자. 너무 잠이 와요. 너무 잠이 와요. 자, 한번 발라주고, 등 발라주고, 배 발라주고. 얼굴은 새로운 로션으로 발라주지 마세요. 어떻게? 자, 남은 얼굴, 얼굴에 여기 남은 걸로. 남은 걸로. 남은 걸로만 발라줘. 그러면 엄마 이제 옷을 입혀주는 거잖아. 근데 몸을 다 말려서 옷을 입혀주는 게 더 좋아요.
알았죠. 엄마에서 약간만 그 헹구는 물이 아빠 조금 뜨거웠는데요. 그럼 애들이 이제 이런 게 잠깐 돋을 수 있는데 이건 시원해지면 다시 괜찮아져. 그러니까 괜찮아요. 이건 잠깐 보여주는 거야. 잠깐 일어난 일이에요. 목욕물이 한 1도만. 아주 아주 조금만. 왜냐면 식을 거 생각해서. 자, 이렇게 해서 애기가 잠잘 때는 엄마 그냥 밑으로 이렇게. 얘를 막 이렇게 세우지 말고. 부드럽게. 방귀 꼈죠? 기분 좋구만. 방귀 꼈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애기 옷을 입혀주면 돼요. 이제 자자. 기분 좋게 목욕했지? 자, 이제 엄마가 이제 끝나면 한 10분 정도 있다가 에어컨을 다시 켜주셔도 돼요. 왜냐면 애가 추울 수 있으니까 이제 건드리지 말래. 자, 그런데 이 젖은 수건은 빼줘야지 안 그러면 옷까지 젖겠죠. 그래서 빼주고. 아니야. 졸려, 졸려. 이거 이제 빨래야. 누워서도 자겠는데? 그래. 목욕할 때는 되게 잘 잘 것 같아서. 뭐, 목욕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바가지 앞으로 가면 요 정도 되는 원흉이 있어요. 이거 언제까지 쓰냐면 거의 앉아서 하기도, 돌도 돼. 그냥 일반 바가지가 좋아. 가면 아빠 2,000원짜리 요만한 그 있어. 그냥 다 있어요. 그거 두 개 사다가 헹굼물에 똑같이 그냥 하면 제일 편해. 애가 다리도 뻗을 수가 있고. 타원, 그러니까 좀 더 긴 게. 네, 타원으로 되어 있는 거 있어요, 아빠. 앉아서 난리였는데 너무 잘 자네, 그죠?